민영식님, ROI 측면에서 델 에이펙스 사용과 독자 서버 구성상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시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서버 환경들, 그리고 이제 델 에이펙스로 도입했을 때, 운영 환경, 도입하는 이제 도입 방안들을 같이 검토를 할 때, 고객들이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저 질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구성상에서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할 것이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델 에이펙스를 도입을 검토하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클라우드 스마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이제 워크샵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되는 그런 워크샵들을 하게 되고, 그 워크샵을 통해서 저희가 사이징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에게 그러한 클라우드 스마트 디스커버리 워크샵들을 신청을 해주시면 그 과정을 통해서 에이펙스를 도입할 때의 경우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을 비교를 해서 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하고도 이제 저희가 비교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러한 이제 수단들을 사용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면 네네. 저희가 요구사항에 맞는 고객 여러분의 이제 환경에 맞게끔 솔루션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감님은 에이펙스 계약을 하면 델 엔지니어가 상주 혹은 전담 엔지니어분이 지정이 되는 건지, 어디까지 지원해 주시는 건지, 지원 범위에 대해서.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이펙스 계약을 하면 고객 성공 매니저가 지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고객 성공 매니저와 연계해서 해당 고객의 산업 분야에 맞는 전담 엔지니어들이 편성이 되고요. 그게 이제 레벨 2, 레벨 3 각 레이어별로,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그 심각성에 따라서 엔지니어들이 전담되어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양정수님, 온프리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위한 델 에이펙스 블록 스토리지 4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온프리미스에 있는 델의 이제 에이펙스 스토리지 서비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간에 이동을 할 때 데이터 이동 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델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기반이 파워플렉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의 파워플렉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동일한 스토리지 운영 환경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트 앤 쉬프트로 해서 매우 손쉽게 데이터를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승민님, 자사의 멀티 클라우드를 담당 중인데 델 에이펙스 전환할 때 데이터 및 서비스에 대한 통합 가능 여부 및 전환 소요 기간 사례를 알고 싶고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담당이라고 하니까 더 반갑네요. 네,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캐펙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를 도입하는 것과 다르게 델 에이펙스로 이제 전환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데이터 사이징이나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들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전에 저희 프리세일즈 팀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워크샵이나 아니면은 여러 번의 이제 인터뷰나 그리고 사이징 절차를 통해서 통합 가능 여부를 저희가 어세스를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전환하는 그런 어떤 패스에 대해서도 필요하시면 저희 이제 델 테크놀로지스의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유료 서비스들을 활용을 하셔서 보다 면밀하고 체계화된 그런 설계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성호님, 에이펙스를 국내 사용할 때 컴플라이언스나 개인정보 보호 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에이펙스 내 이런 보안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네, 델 에이펙스를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컴플라이언스나 개인정보 보호, 그러니까 외부의 규정 준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에이펙스의 경우에 온프레미스에 저희가 설치해 드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 부분 때문에 온프레미스에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온프레미스에 운영을 하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플라이언스나 개인정보 보호에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델 에이펙스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서 온프레미스에 구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윤대섭님은 현재 저희 회사는 단일 클라우드를 사용 중인데 에이펙스를 활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멀티 클라우드로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에이펙스의 전반적인 전략과 포지셔닝이 멀티 클라우드 운영 환경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일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 단일 클라우드 내에서 에이펙스를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는 그 단일 클라우드 내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의 사용량과 비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온프레미스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뭐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호님, Apex Block Storage for AWS와 for Azure를 사용할 때 온프레미스에서 AWS에서 Azure로 데이터를 이전하고자 할 때는 Apex를 통해서 네트워크 비용 없이 이동이 가능한지요? 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트워크 비용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방안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VPN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은 발생할 것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영주님, 델 테크놀로지 동일 설비를 사용한다고 해도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리프트 시프트는 사용 클라우드 환경이 뭐 개별적으로 달라가지고 어려움이 많지 않은지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들을 예상하시는지 이제 궁금한 것이고요. 저희가 파플렉스 전문가들이 있고요. 저희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해드리는 전문가들이 또 델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있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과 같이 고민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쉽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성님, 오늘 자주 언급하신 OPEX가 CAPEX보다 유리한 것인지요?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네, OPEX와 CAPEX를 비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비용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캐펙스에 필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고요. 또 이제 오펙스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비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사실 이러한 비용들은 우리가 이제 통상 토탈 운영 비용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실 기간이 짧을수록 OPEX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CAPEX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운영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 요소들이 발생을 하는데 OPEX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의 특성과 그다음 네. 프로젝트의 목적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진님, APEX를 A부터 Z까지 턴키로 계약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PEX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한 만큼 구독을 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기본 약정 용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핸드폰 요금제 약정하듯이 그렇게 이제 약정을 하고 나서 실제로 사용량이 계속 초과돼서 온디맨드 사용 요금이 많이 초과가 될 경우에 있어서는 약정 용량을 더 기본 약정 용량을 늘려서 늘려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약정 용량이 늘어날수록 이제 그 저희가 청구하는 그 기본 단가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네, 온디맨드 사용량이 계속해서 네. 발생을 하면 네.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엔 인프라, AI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